날 좋고 모든 정말 환경이 참 고즈넉하고 유유자적한 오늘 이런 날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림됩니다. 그림 나와. 네, 앉아있기만 해도 가만히 있으면 과연 몇 시간 살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존을. 그렇지? 딱 좋지? 와우! 와우! 아니 설마 이거 손 묶어놓고 뭐 그런 건 아니죠? 무슨 영화를, 이상한 영화를 보고 오셨나 봐요. 남자의 로망. 아유. 생존 상황에서 밧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매듭법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. 아, 뭐 각자 우선 조금씩 매듭으로 어떻게 좀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네. 매듭 배틀. 깜짝 놀랄 겁니다. 일명 옐로우 리본 매듭. 매듭 하나로. 나무를 오를 때 필요한 그런 매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프가 이렇게 있을 때 로프를 그냥 타고 올라가면 어렵잖아. 그럴 때 할 수 있는 매듭. 바로 팔자 매듭이지. 아! 팔자 매듭. 계속 만들어주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이번에는요, 저는 이렇게 우선 줄을 묶어놓고 요 부분을 매듭을 먼저 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요 매듭도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돌려서 빼서 뭔가 탄탄하게 묶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런 매듭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게 진짜 단단해요. 나는 끊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튼튼하게 안 끊어지는 그런 매듭인데요. 이게 물 매듭이라는 거예요. 물 매듭. 오, 이상한 거야 이거. 오, 이거 더블백이잖아요. 응. 터 놓고 하는 게 안 나? 터 놓고? 아니 우선은 이런 사이즈를 대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. 와우. 오, 그러니까. 됐다. 이건 뭐하지? 됐다! 됐어! 이렇게 하면 완전 그거 같아, 분위기처럼 그런 느낌. 야, 이 옷이랑 깔맞춤 짱이야! 베이비! 완전 무슨 할렘과의 4개 머리 닦고 장난 아닌데? 멋있다. 아니 중요한 건 시작점도 안 보여. 길게 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너무 작다 이거. 내가 누워볼게. 이게 작아? 아 이게 무슨 해먹이야. 거적대기지.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나 진짜. 아 이거 뭐야 이게. 아니 나는 차라리 그럼 그냥 끈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오래 걸리지. 그럴까? 진짜 될 것 같아? 나 끈으로 한번 해볼래 그럼. 그럼 내가 난 이걸로 연구해볼게. 네, 따로 그냥 웃으면 갈게요. 누워야 되니까 한 이 정도?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섯 줄을 세로로 깔고요. 거기다가 이제 그물을 만들 거예요. 그 물매듭으로 해가지고 이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풀리지 않게 아주 짱짱한 매듭법이죠.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아, 굉장히 안 걸립니다.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지금 하나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? 2, 4, 6, 8, 10. 30분 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무 매듭법으로 지금 양쪽을 잡아줬어요. 이렇게. 양쪽을 잡아놓고 차곡차곡 이어나가면서 또 그물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
머리가 어느 정도. 어? 됐다. 요 정도. 어? 된 것 같아. 이제 이 아래만, 아래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. 어우, 촉촉하다. 박나가, 너 약간 좀 족구장 분위기 난다. 왜 이래? 뭐 제 마음은 뭐 한 정말 비싼 해먹이지만 족구 네트로 쓰이더라도 만족스럽습니다. 이렇게 모아서 묶어주면 짠, 완성됐습니다. 이게 엉성해요? 아,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. 몸이 빠지지 않을 정도. 그래서 짜잔! 이 정도면 해먹 뭐 어디 해외 나가도 남부럽지 않게 나무에 쳐놓고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. 아, 여기요! 키스 오브 파이어를 갖다 주세요. 해먹 자세 나오네요, 이제.